영어 보는데 못 봐도 돼. 영어 보는데. 그러니까 이 김사과면에 촬영 왔다 들리니까 시골에. 근데 바쁘다고. 훈훈한 인심. 훈훈한 인심. 야, 이 반찬 좀 봐. 야, 이거는 나물무채고, 아유, 이거 뭐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. 깻잎. 썰어낸 곱자. 자, 이건 깻잎입니다. 깻잎. 와, 묵국채 북엇국. 지금 밭에 있어. 아, 밭 지금 하신 거예요? 밖에 내가 뭉치다니까는 우리 밭에 먹고 수와. 아이고, 야. 밖에 서나 들어 봐. 아이고, 보리밥. 아이고. 시골집에 다 있어. 시골집. 그래가지고 아껴줘. 아, 원래는 털어 던져야 되는데. 깻잎. 예, 던질지 모르죠. 털어 던질지 모르죠. 되겠다, 밥이. 와, 김치 엄청 맛있겠다. 아, 진짜. 김치가, 아, 보리밥을, 야. 이럴 줄 많이 할 걸. 아니, 아니, 조금씩만 먹으면 돼. 많이 해놓을까는 우리가. 집에 저건네 수도 터졌나. 보러 왔다가 글쎄. 보러 왔다가 한 번도 오느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좋아 아침에 이가 이빨이 이래가지고 뭐든지 모르고 해요. 이게 또 미역국을 이래고 자꾸 끓이고 그래요. 요래 버리밥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좀 비벼 먹어요. 밥 조금씩만 더 하지. 이 효소를 좀 이거 섞어 놔봐. 그때 썰을 때 야가 당 먹고 있어가지고. 아, 합철이가 당이 있어. 오. 합철이가 뭔 당이 있어. 됐어. 어머, 어쩌 됐어. 어머, 고만한데. 아, 너무하네. 너무하네. 아,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돼. 아니, 요 돼. 돼. 난 너 이거 먹으면 돼. 아, 저리 자도 오면 안 먹어. 합철아. 전화 사이 넘쳐 사이. 아유, 됐어 됐어. 사이 넘쳐. 야, 이건 지금 토종 시골 밥이다. 담주가 요 안고 네. 어머니가 고왔네. 응. 전화 먹는다고 했나? 밥 다 퍼진 거예요? 아니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너무 뭐 그래? 야, 선아가 난 저래 큰 게. 난 점에. 네. 고이? 아, 점에. 이게 올라갔어. 김어, 김어. 잘 맞게. 똑같이. 밥이 고잖아요. 아니, 여. 여 있잖아요. 됐어. 이제 내가 낮에밥을 많이 드세요. 야, 아니, 이거는 날 먹든 밥그리 날 먹든 밥그리 담주가 거기 있으니까. 네. 안 돼. 일로 가, 일로 와, 성봉도 보고. 아침에 더 들어와. 아, 됐네. 사진 찍으려고. 고 조금만 더 들어와. 앉아. 꼬리 앉아, 됐어. 야, 맛있게 먹어. 홍진가는 녹는다고. 우리 공사는 사람들 내 밥을 이제 해줘. 저번에 같이 일하다가 이거 먹어라, 이거. 이게 사람들 많이 가는 반찬인데. 그래도 미역국도. 이거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돈도 없고 소유도 없는데 이 김은 이럴까? 나도 야, 김. 이거 저까지 오게 이 시골 김이야. 나는 이게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이거 뺄까봐요. 그냥 한 번 묶어서 이거 그냥 묶어놓고 이럴 거 밥 안 칠까? 아니 아니야. 이거 안 먹어. 이것도 남아. 내가 그때 내가 실수 많이 죽었어. 야. 이 깻잎 맛도 그래도 야가 내가 팔아본 내 반찬만 지금 이래 설거지. 채짠이 내가 내 이것도 안 꺼내왔어. 꼬가락 채워놓은 거야. 내일에도 꼬들빼기도 안 꺼내왔지. 네. 총각잔치도 안 꺼내왔어. 아이고 꼬들빼기 가져올까? 아니 아니 가져오지 마. 아니 아니요 꼬들빼기 잔치도 있어. 아니. 우리 뭘 끓여 먹어? 하, 깨짠지도 해가지고 강중집도 줬지, 서울도 줬지, 봉사 많이 했네.
아들 두 집에 이 배차도 요게. 예. 그거 아주 이거 아침 먹던 밥이 지금도 이리 남어. 그 300, 그래가지고 한 판에 24개 계신 것 내가 이 농사 지어가지고. 또 학도김치는 또 저 봉란을 해주고 또 학고에는 초밥집에서 또 배차 주고. 복잡해. 미역국이 다 돼요? 어? 아니요 뭐 사진 찍느라고. 아 미역국 저기 여기 니 미처럼 가져와요. 예, 다 예, 먹으면 돼. 예예. 예. 자 그렇게 했지. 아 참 고생해. 그 깨차 놓고 그냥 내 며칠 들고 와요. 우리 이런 오면 죽고 갔지. 야 삼촌들 남이 아니 삼촌이요. 여기 얼리를 줘도. 만들죠, 멋있어. 응. 어 그래 말어. 그래 말고 여기 그 판에 비벼고. 어 비벼봐. 제가 잡숴요. 예. 응. 아, 이거 진짜 시골 밥상 이거 근래 보기 힘든 거예요. 내 고등 빼기도 안 꺼내왔지. 아니야. 저 종각장제 대낮이. 국민들이 그거 못 먹어요. 그럼. 나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아, 주시라니까. 가면서 남 깨장제를 잖아. 아들 깨장제가지고 다 좋다. 깨장제가지고 참 강간 놀러 온 사람이 그 남구 밑에 추운데 벌벌벌 얼음은 거의 안 됐더라고. 그 비는 오지. 그래 우리 집 안 먹으려 했어. 아이 먹고는 아이 그렇게 나한테 잘하네. 내 사랑할 말이죠. 저 굴 염소 염소 보신탕도 하나 가져왔어. 아이고 저 강가 골배 건지 봐가 돈 내오요. 서울에서 말만도 가서 주고 서울에서 돈 내온대. 뭐 사업한대. 아 그런데 아 그렇게 나한테 잘하네. 아침에도 또 전화가 울었어. 그래가 엄마 누님게 맨 딸이요. 우리 딸이요 삼촌 나한 동갑이요. 며느리도 한갑 지냈지. 아들도 한갑 지냈지. 진손 봤지 손자 봤지. 아들 서 있다라는요. 그랬지만 갖고 그래 그래 두살 찍은데 뭐. 응 그렇지. 개띠여 가가. 맛있다. 이거 아침 밥이요. 이거 아침 밥은 내가 이거 손에 밥인데 안 먹어가지고 그놓고 눈치다가 밥 버리고 좀 잡아가지고 그럼 내가 또 나무에 앉아서 그 조금 했어. 이거 아침 밥이었던 분. 응, 다 그래. 나도 옛날에 잘 먹더라고. 나이 많이 줄여서. 저 두부도 있는데 두부다. 아니야. 야 참 좀 야 좀 좀 밥 좀 먹대. 이거 아침 밥이요. 아침 밥. 또 먹을? 목소리. 뭐 형자. 곧 참아미. 곧 여자. 형님 가는 거 보다. 이거 아닌가? 아 그래 이거. 봐요. 노인은 이제 되네. 예뻐. 누구야? 사도. 어 동사야. 이제 밥 먹어. 손님이 와가지고. 어제 와서 27만원 28만원 준 거네. 아 21했네. 자. 그 기름을 와서 28만원 것도 그 줄을 내렸다 했잖아. 그치? 그래도 아이 저지 눈치다가 또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밥 먹느라고 그래 알았어 모레 오지. 알았어 모레 또 공사해. 이 공사한테 밥 해주지 컵 해주지. 이거 봐요 내 머리 이래가 되는 줄 알았어. 하루 갈 새가 없잖아. 아주 이쁘세요. 괜찮아요. 하루 갈 일로 이래 내가 어디 나서 싫어 못하잖아. 밥에 좀 이런 나무. 갈자리 집에 살던 사람 메롱으로 시작한 거요? 응. 그전에 이석근의 집에 있다가 왔잖아. 예예예. 예, 예. 이석근의 집도 팔렸어. 팔렸어요. 서울 사람만 샀어. 내가 알아. 서울 사람만 사. 넌 외롱에 집을 지었어? 지었어.
이것도 먹어. 네. 이것도 먹어. 이 나무. 짱 먹어. 아, 집을 지어서? 지어가지고, 짓는 동안에 우리 집에 조금 있어. 아. 짓는 동안에? 응, 짓는 동안에나, 그래가지고 오면 뭐, 참, 요, 밭 찾고, 붙이잖아. 아, 이번 나무. 어. 네. 이번 진짜 나무. 네. 요거 나와. 뭐 먹지 말고. 응. 그거 먹던 놈 먹지 마. 둘이서 해결해. 다 해결해. 미역국도 다 해결해. 난 다 먹었어. 여기요. 아, 딱 맞네. 다 먹으면 된다. 야. 다 잡숴. 네. 그래서 우리 집에. 잘해. 야. 야는 그렇게 안 먹어. 야지만. 아, 백수의 폐쟁이라도 야도 그렇게 야, 저런 네가 뭔 당이 있어? 응. 아, 야가 이래가지고 당이 막 저 영원 우리 변호가 다니 막 우리 변호가 심해가 이 목사님 아니야 먼저 기도 때는 한 보름 기본하고 있어. 아 오늘 땀. 그래 나 고개 보일러를 야가 있을까 보일러 돌려 그래 난 이제 반이 그래 예출로 해놓고 일하다 주면 전기장판 저를 꼽아놓으면 다 한다. 내 편하게 살지 뭐. 그래 내 아들한테 절대 괴로움 안 피워. 아들한테 생활비도 크게. 아 이걸 요리농이 참 좋네. 예, 아니, 너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? 돈이 없다는 거 아니야. 내 돈 많이 들었어. 이 정도면 돈 천만 원 들지? 아유 내 반패주는 충분했어. 돈 많이 굳어서 내 반패주는 충분했어. 이거 담았잖아 여기 기도. 이 방이 뜯잖아 그래. 그 내 방이었고. 허락 그랬잖아. 지금 내가 구름하러 한 서른 개까지 내 다 나갔다. 몇 개 한 잔 먹자면 없어. 술 먹는 사람 없어 없어 없어. 한 잔 먹어. 나 이제 누가 물을 보고. 먹는다면 한 잔 먹어. 나 한 잔 먹어 나는. 와. 뭐 한 잔에 두 잔이지. 한 잔 먹지. 한 잔해요.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내가 봉사 오는 네가 아줌마가 이렇게 뒤는 것도 해줄대게 그런 네가 아이 착해 거의 너무 안 됐어 그 뭐 한 공사한테 따로 댕기 뭐 좀 할 땐 너무 안 됐잖아 내가 장마도 내 뭐 되는 거 새 것도 주고 내가 주고 모자도 내가 그렇게 아침에 제천수와 어디서 와? 여 석항 석항 그래 엄마 잘 잤어 엄마 이러면서 어제 둘이서 소주 한 잔 먹으면 울었어 지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때 서로 술 한 잔 먹어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이제 아침에 지금 나가 골룡이 엄마? 왜 골룡이? 아니 이러는 사람 말을 꼈잖아 아니에요 응? 많아요 안 줘 그래 아이 벌써 또 그래 벌써 언제 가지고 집에 가지고 그 조목조목 넣어놔 지금 멘바가 안 먹어 아 그렇지 아. 뭐 이거 얼마나 이거 한 두 사람? 언제 가고 먹는 거야 5천 원 내 초장 집에 조금만 먹자 내 맥주 안 먹어 네? 맥주 안 먹어 술을 먹어요 저도 안 먹어 차 안 먹어 자차 우리 아들 먹어 우리 동남에 그런 거 주고 우리 며느리들아 한 잔씩 해 하면 시험이 나 그래 맥주 한 잔씩 하자 거기 꼬만 꼭 쪼쪼 먹어 동남이들 먹기 좀 많이 못 먹어 그럼 나이가 있는데 뭐 뭘 나이 또 나하고 못 말로 먹나 20년 차요 내가 서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88이나 가가 서나가 2학년? 이제 2학년 올라가 올라가? 그래서 내가 89이 된다 아홉이 된 자 졸업하면 89이 됐는데 그 순간에 이 더 봤던 내가 다 붙지 아무래도 웃어 못 팔아먹어 앉아다 그런데 늙을 것 같아 난 좀 얼굴은 찌그러운 밥솥이라도 마음은 안 늙어 아, 맞아요 저 해관에 종이 했어
참 내 그것은 나 제일 많지. 범죄 뭐 가게 되면 막 그러면 제 이장 회장 저 중이 아들 있잖아 옥동. 네. 가도 술 먹고 저 인천 지방 저 오늘 가도 공주 있잖아. 네. 그래서 거기서 다 젊은 수배 내가 그래도 찡겨서 술을 먹었어. 내 뭐 그래도 내가 심해보고 뭐 지동산고 막 하기로 그 찡겨가지고 같이 한 술 한두 살 사람은 보이게 보여. 그래서 같이 간도 술 먹었어. 먼저 운명이는 논쟁을 했다고 탄압방 운명을 하라고 줘. 사람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을 알콜로 깨끗하게 소독해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를 피지병 열한 번 갖다 줬어요. 피지병 열한 번까지 안 먹고 커피 먹으면 그래. 내가 쓰레기는 피지병 열한 번 말로 나왔던 거 근데 어떻게 먹겠어요? 그 피지병 열한 번? 나도 저쪽에 걸려있는 그 쓰레기 그거야? 바꾸려면 바꾸려면 그건 안 돼. 이거 또 좋다고 이건 말로 난 거. 우리 강조 씨는 말로 난 거. 언니 뭐 민망을 해놨던 거 성경의 집은 그 연자네 집은 복과대. 그 우물도 메웠던가 봐. 그러네. 옆에 왜? 언제 가서? 그거 갖다 놓은 게 언제 좀 뭐해 뭐? 뭐해 먼저 고소. 자자는 무슨 거지? 강물 돌려. 야, 물 떠고 나요. 그럼 뿌리놓은 자가 다 해. 야. 저리가 아주 그런 것 쪽은 또. 그럼 물 조금만 줘야지. 아까 그 반. 가만 내비 돌려. 내 요래 반찬 먹지 마. 그럼 아들 모르겠네. 연자가 성경은 만났어. 술을 좋아하지? 좋아하지. 저번에 나도 술은 먹지만 술 먹고 자꾸 이런 건 난 싫어해. 뭘 관광을 가든 술을 먹지 아무도 뒷말이 없어야 돼. 술 먹고 다 지랄이야. 난 우리 샤브야한테 뒤집어져 가. 나도 김치는 안 먹겠네. 그래도요. 아니 내가 처음에 버스도 못했어. 응? 버스도 못했어. 처음에? 사고 났을 적?
보여. 내가 해. 영상을 식사 영상을 올려 적겠습니다.